네, 미묘하기는 하지만 양쪽 지수의 흐름이 약간 좀 각도를 만들면서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죠. 현재 상황 분석하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이고요. 토마토 투자 클럽 여인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인수입니다. 네, 오늘 시장이 의미하는 바 어떤 거라고 보세요? 예, 금리 인상전에 사실 역조정을 주는 거고, 장은 제가 마무리될 가능성보다는 매물 소화하고 2차 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했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이번 조정은 사실은 기회고, 기회로 활용하시는 것이 맞겠고, 이제 금리 인상 이후에 이제 월말 월초 게임이 화려해진다. 이때는 이제 고가 매도와 현금 조율이 필요하겠죠? 네, 이것만 하고 지금,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섹터가 돌아가는 거예요. 주간 단위로. 자세히 보면은 뭐 지수가 몇 포인트다, 우리 방송에서 묻고 이야기하지만은 실은 여러분들이 실전 거래에서 수익 나는 거는 어떤 섹터에 어떤 종목, 어떤 모멘텀을 내가 투자했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당분간은 이런 게임이 계속 될 거다. 뭐 지난 뭐 오리골달을 그랬습니다만 약세장에도. 그렇게 저 보셔야 되겠고. 지금 이제 섹터가 어제 제가 2차 전지가 이번 주에 이벤트가 많다 했잖아요. 그죠? 이벤트가 있으면 주가는 배팅 들어온다니까요. 일단 아침에 LG 에너지 솔루션 이틀 올라가니까 물량은 나오는데 내일 1억 주가 넘는 물량이 상장되는데 왜안 빠지죠? 이제 의문점을 가져. 주식은 합리적인 의문점에서 수익이 나는 겁니다. 연구 탐구하셔가지고. 에코프로비엠도 내일 저 12 물량이 한 230만 주 이상 나올 거예요. 이거 뭐 주당 한 6만 원대 발행한 물건인데 왜안 빠질까요? 그걸 제가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삼성 SDI가 지난번에 우리가 LG 측은 대규모 발주가 있었죠. LNF 기준으로 해서 큰 발주가 하나 있었잖아요. 그죠? 삼성은 발주를 아직 안 했는데, 이번에 증설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죠. 증설을 하면 뭘 증설을 하냐면, 양극재, 음극재, 뭐 전에 증설을 하겠죠. 그 때문에 증설이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바로는 테슬라가 4680 배터리를 만드는데 양산이 4분기에 시작될 거예요. 그러면 납품은 3분기도 준비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2차 전지 대형주가 이번에 테슬라 실적도 불황은 아닌데 지금 사실 그 가동 중단이 된 지원 잘 나왔죠. 그러면 이제 뭘 봐야 되냐면은 삼성 SDI의 발주 기대감 기업들을 봐야 되고 LG는 뭘 봐야 되냐면은 제가 오늘 힌트를 좀 자세히 드리면은 LG가 이번에 이제 보호에서 풀리면 자기 주식을 팔거 아니에요. 어쨌든 블락딜로 팔것 같은데 돈이 들어오죠. 현금이 크게 들어옵니다. 뭐 하겠죠? 인수 합병 투자를 할거 아닙니까? 소재, 부품, 인수 합병 이런 재료가 있기 때문에 이 대형주들은 실은 큰 수익을 안 합니다. 일단 이와 관련된 개별 모멘텀을 지니고 있는 주가들은 약진할 거다는 겁니다. 또 찾아보면 나옵니다. 중소형주에서. 예, 일단 이거부터 제가 말씀드리겠고 이번 주 그래서 이벤트가 있는 지금 2차 전지 쪽에 수급이 좋다. 그리고 목요일 날은 성일 하이텍이 또 상장하는데 단 상장할 때 말입니다. 상장 수혜주로 부각된 것들 있죠. 과거에 뭐 작년에도 여러분 많이 보셨는데 상장 수혜주로 부각된 것들은 D-1부터 파는 거예요. 끝까지 다 먹으려고 하면 좀 마이너스 내버립니다. 뉴스에 팔자로. 네, 이거 좀 뭐 해야 되겠고 그저 오늘 금량이라는 개별 종목이 난린데 이제 뭐 자체적으로 2차 전지 를, 중소형 배터리지만은 양산 준비를 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있었다는 거 참고하세요. 자, 그 다음에, 방산은 추세적으로 대응해야 되는데, 어제 제가 잠깐 이야기했는데, 단기 고점은 오늘 정도 좀 나올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금리 인상 전까지 치고 나오면 한번 챙겨도 좋다. 예, 그죠? 네, 그렇게 보고, 지금 제일 잘 나간 게, 요번에 매출 사이즈가 큰, 현대로템이 제일 큰 수익이 나왔습니다. 챙기는데, 이게 이제, 금리 인상 D-1일 전후에 시장 주도주가 바뀌어버리면 이대로 좀 빠질다 갈것 같아요. 근데 또 빠지면은 방사는 또 한마디 조정을 잘 접어주면은 또 찬스 또 나온다 보셔야 돼요. 항공우주조차도 끝난 게 아니에요, 이게. 소화는 안 돼. 시세는 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겠고. 원전도 지금 하여튼 한국에 지금 이 후경제 섹터는 방산 원전이 뭐 이슈가 많죠. 또 뭐,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의 건도 지금 발주도 걸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원전도 기대치죠. 단 원전은 현실화가 되려면은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예, 신재생은 바로바로 되는 거고 그 차이가 크죠. 예, 그래서 오늘 개별 종목이 좀 부각합니다. 예, DHI라든지 우진 같은 이런 개별 시세들이 가벼운 쪽으로 부각하려고 하죠. 일단 수익률 게임 주축은 중소형주에서 나오고
않은 거예요. 그죠? 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지난주 한 후반부부터 바이오가 좀 쉬고 있는데, 단 바이오도 지금 이제 좁혀는 지지만은 3분기에 모멘텀 있는 바이오를 3분들은 예, 또 수익 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2주 전에 공개 방송에서 선물로 제가 제시한다고 자신있게 이야기 드린 바 있고, 이 코너도 이야기를 좀 몇 번 드렸던 케어젠이 지난주 이번주 오면서 9만 5천에서 올 12만 5천 원 이상, 8천 원 갔나요? 30% 넘게 수익이 났습니다, 실전. 네, 이렇게 나오면 이제 아주 고재 발표 전에 나중에 그런 제가 혈당 조절되게 대박성이 보이는 제가 건강기능식품이라 했죠. 해외 발주 기대감이 예, 대규모로 터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호재가 나왔을 때 매도 대응해도 된다는 거예요. 최소 30% 수익이 난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바이오도 지각에서 잘 거래하면은 시에 터진다는 거죠. 이렇게 봐야 되겠고, 오늘 확진자가 9만 4천 명으로 10만 명 육박하고 있어요. 지금 다시. 제가 보기에는 뭐 7, 8월 한 10만 명대 올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치료제 관련주들은 좀 들썩거리는데 강하면은 주는 거예요. 그죠? 네. 다시 매물소화 되고 코로나 관련주들은 시세가 커지면은 한번 주라는 거죠. 오늘 이번에 일본 임상이 승인이 연기됐던 일동 한국에 별도로 독립에 지금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추진하겠다는 내용 때문에 이런 것들 반락하는 움직이죠. 그 다음에 코로나와 연계된 주식들도 네, 분명히 지금 최근에 매물소화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여차하면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셔야 되겠고, 지금 이제 반도체는 큰 수익률 게임은 아직은 안 해요. 아니지만은 이번 조정장에 매우 견조하다는 것은 더 가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삼성전자 대박팽은 아니지만은 이번만큼은 제가 60일선을 한번 뚫어낼 수 있을 것이다. 만일에 삼성전자가 이 한 6만 한 5천 원 페이스까지 확장 파동이 나오면은 그러면은 코스피 지수는 2,500을 한번 도전하러 간다는 거죠. 예, 네, 사실 지수는 여기에 달려있다 봐야 되죠. 근데 지금 종목이라는 것은 주간 단위로 계속 달라붙기 때문에 섹터가 돌고 돈다는 거예요. 이번 주도 2차전지 소재 섹터를 딱 관심있게 좀 보시고, 예, 바이오 개별 모멘텀, 또 어떤 수급들이 모아지는지 이슈에 계속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한 주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시장의 의미와 전략까지 함께 좀 주신 것 같은데 맞나요? 더 강조해 주실 만한 내용 있으세요? 예, 시장 플로우 움직이는 거 이야기하는 거는 후행적 이야기하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저는 이 코너에서 조금 앞을 내다보고 오늘은 예, 플로우보다는 이번 주 여러분들이 대비하실 거예요. 지금 이번 말이 조정을 예, 뭐 2차 전지도 저 밑에서 받았고 반도체 관련주들도 내용되는 것들도 지금 조정을 받은 상태죠. 그죠? 예, 받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 이번에 제가 지금 보시는 거는 금리 인상 제도로 해가지고 내용되는 데 4년에 뺐던 주가들을 바라는 거예요. 이 안에는 뭐 IT 2차 전지 포함되고 바이오 섹터도 3분기에 모멘텀이 입고될 만한 기업들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 네, 이 정도 참고하시라고 오늘 토탈에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눈여겨봐야 될 만한 섹터, 그동안에도 계속 언급이 됐던 뭐 2차 전지라든지 그리고 방산 섹터, 제약 바이오 쪽 이런 부분 두루두루 봤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 성일 하이텍 상장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런 모멘텀으로 인해서 먼저 올랐던 종목군들은 재료 노출되기 전에 수익 내신 분들은 좀 팔고 그 이후에 다시 보자 이렇게 투자 의견 함께 나왔습니다. 선택과 집중 토마토 투자 클럽 연수 전문가였습니다.